충청의 아들을 강조해온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면서 공약으로 제시해온 방위사업청 이전 등 충청권 현안들이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. 윤석열 당선인은 1,600명가량 근무 중인 과천 방위사업청을 대전으로 이전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어 국방과학 혁신 기지로 도약이 예상되며 대동 금탄지구에 제2대덕연구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공약도 밝힌 바 있습니다. 또 서산에서 천안, 청주를 거쳐 울진까지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과 서산미남 건설도 공약해 충남 지역 교통망 개선과 수권 해결에도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. 세종시엔 제2집무실 설치를 약속해 행정수도 완성이 차질 없이 추진될 예상입니다.